서로 지금 그만 작전 그런 허위로 알려주고 있어. 저는 센터백 본다 했어. 진현이가? 얘는 갑자기 지 공격수인데 공격수가 아닌데. 아, 오랜만이구만.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 전북 갔을 때도 저 슈팅 그거 슈팅 몸풀 때 슈팅 하는데 이름 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골 넣고 싶었는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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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잘해야겠는데 우리 둘 다? 해진 준호 건들면 준호 언제 가는데? 죽는 거야. 오늘 저기 끝났고 바쁘겠다.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지? 가죠. 그래서 오늘 두 골 팀을 위해서 한 골 아닌 두 골 넣고 간대. 그치, 뭐 골 하나 넣고 가야지. 다음날 오후에 간다는 거지. 오늘 골 원래 안 갈 거래요. 아, 아니 주가 가면 이제 안 오는 거야. 저렇게 오래 가면 이제 안 오는 거지. 아니 있어. 나 2007년 한 달 정도 쌍벌로 아,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 달라지지. 대표팀 가서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봐요. 한 달 뒤에 봐요. 8강 이상 가면 없어. 8강 이상 가면요? 저는 뭐든지 가능하죠. 대표팀 8강 이상만 가면. 인수만을 하죠. 대표팀 거? 응. 오케이. 전체 커피라든지 그런 거. 받아 팬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팬 전체 커피 쏠래? 그러면은 제가 남는 돈이 없는데. 자, 8강 이상 가면 유니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슈팅 자체가 우리 리그 뭐지? UST 1위라. 어? UST 1위 아니에요? UST 1위. 진짜 내가 그게 UST 1위 48%인가? 근데 배준호 지금 UST 없잖아. 응? 배준호 UST 없잖아. 제가 기어 좀 할게요 오늘. 근데 진짜 오늘 마지막 경기네 생각해보면. 야 이거 끝이지. 끝이지. 진짜 뭐 없어 이거. 졌어 이거. Yeah!
오빠는 진짜 냉정하고 와 끈끈하게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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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지난 경기 좋고 오늘 무승부. 다음은 보겠어요. 기대하죠. 그리고 백진호 선수 잘 갔다 와요. 그리고 오늘 한강은 승리자. 안쪘잖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이깁시다. 그냥 즐기면서 하면은 뭐 준우승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놀라 이거 주로 잘할 거니까. 팀에 가서도 자기 챙겨보고 일단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덕분에 나는 거야? 신고 위험하신 여러분 선배님 윤범이 형이 20세 월드컵에서 성적내 생각이 안 생겨. 잘 나갔어. 결과는 비겼지만 나는 이런 경기를 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어려울 때 버텨주고 또 무실점 경기를 해나가는 게 앞으로 그런 경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다시 한번 홈에서 패하고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홈에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목표니까 좀 더 준비 좀 철저히 해갖고 잘 해서 우리 다음 경기를 한번 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수고했어. 저는 아이패드가 필요 없습니다. 아, 예. 갔다 와서 다시 보드네요. 끝났어요. 이런 건데. 혹시나 정리 좀 안 나. 내가 근데 정리할 거 정리해. 네? 정리할 거 정리하라. 정리할 거 하나. 네. 아. 그래, 형은 너가 한 판 좀 읽었으면 좋겠다. 다음 경기도. 왜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다쳤으면 좋겠다. 아쉽다. 방에다 부적을 하나 두긴 했는데. 효과가 있는 거 모르겠다. 현식아. 아, 난 뭐 말리는 게 더 힘들어. 정확하다네. 맞춤하는 중. 잘했어. 잘했다. 준아. 네. 선물 사오지 마. 네. 어? 네. 대답 크게 한다? 준호 우리 대답 크게 한 거 처음 봤을 때. 야 저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네. 야 준호 네. 가지 마. 안녕. 어? 안녕. 내가 기분 좀만 더 통화할게. 저기 좀 오라는데?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뒤. 슈팅 연습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다 구석탱이에 딱 넣어야 되는데. 약간 빗 맞아서 가지고 너무 잘 맞아. 이제 잘 맞아서 들어가게끔 해야지. 빨리 골 넣어야 이제. 난 갈게.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네. 아, 어제 오니까 많이 멀던데.